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데려서 나온 거를 우리가 프레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아주 베리 베테랑인데 프레스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지금 뿌린 거는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스타치를 뿌릴 거예요. 저희 집엔 나이아가라 스타치가 없어요. 한 깡통에 뭐 1불 50씩 하는 비싼 나이아가라 스타치가 없고, 그냥 여 안에 그 에어로만 집어넣고 물에다가 뿌른 스타치를 쓰는데, 한 깡통에 25불 하면은 그한 깡통 가지고 한 달을 넘겠습니다. 두 달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덕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능도 좋고, 나중에 이제 요 부분 가지고도 제가 이제 하루를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스팀을 먹는 순간 모든 주름은 없어졌어요. 그죠? 스팀을 먹는 순간 거의 뭐 그냥 다 배레 따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꼬기꼬기했다, 뭐 대림질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은 저 앞에 와서는 하지 마세요. 거의 다 데렸잖아요. 이제 얘가 부분 타첨만 하면 돼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데리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팀을 먹이고, 다음 옷은 넥스트 옷을 또 걸고 데림질하면 되고, 뭐 연어 드라이 클리너하고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소매부터 이쁘게 데려주고 할건다 합니다. 왜? 자켓 웃돌이 하나에 $17 위스토어 앤 인클루드 팬츠 $27. 그러니까 아주 고급 퀄리티로, 물론 안 해줘도 됩니다. 급하게 나가고 바쁜 날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저도 고급 퀄리티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언 슈의 용도에 대해서, 아이언 슈 용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아이언 슈를 벗겼어요. 제가 벗기라고 지시를 했지만, 아이언 슈, 면이나 코톤 이런 거 데릴 때는 아이언 슈 벗기고 데리시는 게 좋고, 폴리에스타나 뭐 이런 그 샤이닝이 날수 있는 옷은 아이언 슈를 끼우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양복 울은 아이언 슈를 벗기고 하면은 대림발이 훨씬 이쁘게 먹어요. 근데 울에다 누가 아이언 슈를 벗고 데리느냐? 한번 벗겨서 데려보세요. 아주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와서 지금 7년째, 지금 두 번째 프레스인데, 7년째 지금 데리고 있는 다림질만 하는 직원인데요. 아주 이제 웨클리닝한 옷에 대해서는 뉴스가 돼서 아주 잘 데리고 있고, 또 어디 부분을 데려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드라이클리너에서 일하던 그 프레서들이 와서 적응하는 거한 보름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드라이클리너에서 데리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데림질에서 나오고, 절대 웨클리닝을 했다고 해서 프레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이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웨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케이. 땡큐 알바. 아, 저희 집 퀄리티입니다. 아, 물론 대림질하는 사람이 기능이 더 좋으면 훨씬 이쁘게 나올 수도 있고, 기능이 떨어지면 훨씬 이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개인의 능력 차이니까 중요한 거는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은 바지를 데리는데, 수지 머신이 없는 집은 그냥 바로 데려도 됩니다. 하지만 스팀 머신이 있는 집은 이렇게 그냥 데리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크리지가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일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수지 머신이 필요하겠지만, 뭐 경제적으로 없는 집은 그냥 하셔도 돼요. 왜? 그냥 손때림으로 다 지워지는 윙클이니까. 이렇게. 팬츠 프레스를 도와줄 때에는 저는 이 탑부, 하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지 머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크리지를 찍어서 내보내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직업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니까 대림질 컴플레인에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요. 이래서 결국은 뭐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 거니까 주인 입장인 저로서는 그냥 내비로 두고 있습니다. 뭐 바지 데리는 거야 뭐 시간당 25장은 나오니까 굉장히 상의보단 또 다르게 빨리 나오죠. 데리다 보니까 햄이 빠진 옷이 잡혔습니다. 이제 물론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손님의 문제이든 뭐 세탁하다 빠졌던 간에 뭐 우리는 관계 안 하고 다시 픽스해 줘서 나가면 되니까. 뭐 일반 드라이클리너에서 프레스하는 방법과 100% 동일합니다. 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it's okay. 땡큐 알바. 오케이. 뭐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햄을 고치러 테일러실로 가겠습니다. 이제 크리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옷을 데릴 때에는 100% 울바지 크리지가 없어져 가지고 데리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지를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지는 세탁할 때 지워지지 않은 크리지는 프레스로 찍는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 고착된, 픽스된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을 놔두고 그냥 여기를 그냥 딴 데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이중 크리지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원래 크리지, 새로 만든 크리지. 이거는 대림질에 있어서 최고의 미스테이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 선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스 다이 위에서
그냥 앞전선을 찾아야 돼요. 이 잘 보이지도 않은 선을, 이 앞전선을 찾으려면은, 자, 얼마나 이 작업의 그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앞전선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앞전선을 잡아서 찍어서, 이제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앞선은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뒷선을 또 잡아줘야 되는데, 요즘에 레거, 바지만 대림질하는 그 프레스가 나온 거는 한 번에 올려놓고 찍어야 되자, 이렇게 찍어서 프레스를 마무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바지가 우리 집에만 오면 괜찮은데, 다른 집에서 갔다가 온 바지가 요 앞손을 맞추면 뒷손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림질하는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러면은 뒷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렇게 쫙 펴서 한 번에 찍으면은 일은 한 번만 프레스하니까 쉬운 것 같아도 이쪽이든 이중 크리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편안하게 안 맞으면 그냥 착 올려놨을 때 양쪽이 앞뒤가 딱 맞으면은 그냥 한 번에 딱 찍으면은 되겠지만, 이 바지가 저희 집에만 오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프레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바지가 이렇게 딱 올려놨더니 기존 줄이 여기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은 이 부분이 됐던 줄이 두 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프레스 머신이 그냥 유틸리티 프레스 머신으로 바지를 데리고 앞으로 뒤로 이제 찍는데, 이것이 훨씬 편한 게 뭐냐면은 시간상으로 한번 맞춰서 줄이 없어 그냥 찍고, 그 다음에 그대로 당겨서 줄을 만들어서 한번 찍고, 이것이 양쪽 줄을 찾아서 맞춰갖고 한 번에 찍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입니다.